애니멀로 TV. 오늘은 물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외부 여과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설치부터 유지 보수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먼저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요. 외부 여과기는 주로 어항 하단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과기가 어항과 같은 높이 또는 물의 낙차가 부족한 위치에 있다면 재가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입수구와 출수구를 설치할 차례인데요. 입수구는 어항에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출수기는 여과된 물을 다시 어항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이제 여과기 내부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물리적 여과, 스폰지가 되겠죠? 그리고 생물학적 여과, 여과제, 화학적 여과, 활성탄 등을 사용합니다. 여과기 내부에 여러 층으로 설치되는데 사용 전에 세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한 물로 가볍게 헹겨주시면 됩니다. 절대 세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여과기 설치가 이렇게 끝났다면 이제 물을 채우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공기가 여과기 내에 남아있으면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공기를 최대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펌프가 있는 타입이라면 펌프를 눌러주면서 공기를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전원을 연결해서 여과기를 한번 가동시켜 보세요. 처음 가동 시에는 여과기 내부의 공기로 인해서 기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몇 분 안에 자동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소음이 지속된다면 여과기를 약간 기울여 공기를 빼내주시면 됩니다. 수류 조절도 중요한데요. 어항 크기에 맞게 입출수량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작은 어항에서는 출수를 줄여주는 게 물고기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이겠죠? 외부 여과기 내부에 여과솜이나 여과제를 청소할 때 분리해서 화장실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입수구와 출수구를 잠근 후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과기 헤드 부분과 모터의 임펠라도 함께 청소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여과기가 오랫동안 문제없이 잘 작동하겠죠? 주의사항을 한번 볼 텐데요. 여과기를 들어야 할 때는 반드시 여과기 몸통을 잡고 들어주시고요. 입수구나 출수구를 잡고 들어주는 경우 부러지거나 유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부에 여과제를 너무 많이 채우지 마시고요. 억지로 뚜껑을 닫으면 미세한 유격이 생겨 물이 샐 수 있습니다. 입수구와 출수구를 반대로 연결하면 여과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과기통에 인으로 표시된 부분에 입수구 호스를, 아웃으로 표시된 부분에 출수구 호스를 꼭 정확히 연결해주세요. 펌프 타입 여과기를 사용할 때는 펌프를 무리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너무 세게 누르면 장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